Good morning. Inke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커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침실을 바꾸는 영상입니다. 브이로그가 살짝 섞인. 얼마 전에 인터넷 보다가 핀카라는 브랜드를 발견을 했는데요. 이게 침구 브랜드인 것 같아요. 거기서 특히 요 사진을 봤는데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근데 그 침구 세트 전체를 사면 17만원인가? 조금 비쌌어. 그래서 그 베드 스프레드만 샀어요. 베개 커버 같은 건 제가 만들면 되고 이불은 저희 집에 많아가지고. 플래시백. 어제 택배로 왔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더 예뻐요. 엄청 매트한 느낌의 천이 아니라 살짝 광이 나거든요. 그리고 요 배경 바탕색도 화이트가 아니라 살짝 뮤트한 베이지 톤이라서 매우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빨아야겠죠? 요게 지금 저의 현재 침실이거든요. 지금 깔아놓은 베드 스프레드는 모던 하우스에서 구매한 거고 이것도 좋아요. 매우 좋고 지금 전체적으로 저의 침대가 저는 나쁘진 않은데 뭔가 좀 그냥 색감이 민둥민둥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봄도 오고 하니까 좀 쨍하고 밝은 톤으로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 해요. 지금 살짝 걱정되는 게 제 매트리스가 조금 두꺼운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을지 모르겠네. 일단 해보겠습니다. 오! 됐어! 됐어요, 여러분! 예쁜 것 같아. 그치, 라리? 이불은 이걸 쓸 거예요. 뭐, 색깔도 맞고. 이제 베개 문제인데. 자, 베개. 요 베개는 경추 베개여서 제가 따로 커버를 만들 순 없을 것 같아요. 좀 쉐입이 다르게 생기기도 했고. 이제 제가 바꿀 베개는 요거 빼고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잘 때 저 옆으로 잘 자거든요. 옆으로 잘 때 다리 사이에 꼭 끼고 자는 큰 베개고 얘는 지금 커버가 커서 이거랑 사이즈 비슷해 보지만 얘는 되게 낮아요. 그래서 원래 이 경추베개 사기 전에는 이 베개만 베다가 경추베개가 편해서 저거를 베고 있었는데 요즘에 또 약간 이거를 다시 베고 있어요. 그리고 요것도 간혹가다 뱁니다. 이건 좀 높은 베개. 그리고 천은 여기에 있어요. 뭐를 골라야 잘 어울릴까요?
보자. 제가 핀카를 보고 있는데 제가 구매한 이 매트리스 커버랑 같이 세트로 된 거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하늘색. 야! 근데 저는 다른 여기에 이 브랜드의 다른 베개들도 너무 예뻐요. 약간 이런 그 젖소무늬도 너무 예쁘고 이런 약간 동백꽃 같은 베개 커버도 예쁘고 그리고 약간 쨍한 스트라이프도 예뻐요, 이런 느낌. 그래서 그런 걸로 한번 해볼 거예요. 아까 그 서랍에서 괜찮을 수도 있겠다 싶은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요거 연두색, 요거. 다 펼쳐서 보고 어떤 게 좀 잘 어울릴지 한번 봐볼게요. 보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랑 다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페일리. 이 얇은 제가 베고 자는 베개는 이 천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작은 베개가 고민인데 이거 둘 중에 결정을 할 건데 이렇게 세 개가 나을지 이렇게 세 개가 나을지 모르겠어. 여러분의 선택은? 여기는 이 연두색이 같고 여기 이런 파란 부분도 있어가지고 저거랑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남색이 저 남색이랑 똑같고 그리고 요 색이랑 또 요 색이랑 잘 맞아. 모든 것의 조화가 뭐가 더 잘 어울릴지. 불이 안 아파? 라리, 불이 깨져. A few moments later.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갈 거예요. 얘나 얘가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좀 어둡다 보니까 얘나 얘를 하면은 너무 전체적으로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얘는 근데 톤이 너무 안 맞았고 얘는 너무 또 결이 다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제 취향이랑 맞지 않나 싶어요. 싱그러운 색깔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 자, 그렇게 천을 골랐으면 외출 준비를 합니다. 왜냐면 저 저녁 약속이 있거든요. 띵띵띵. 처음 마신 커피로 잠이 안 깨가지고 커피를 한 잔 더 마셨더니 잠이 깼어. 매우 정신이 또렷해졌어. 여러분, 저는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OOTD구요. 너무 블랙인가? 여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더니야, 초보 유튜버에 오신다. 다음번에도 그럴 것 같아. 진짜 너무 웃기다. 너무 무서워. 하루 다음 날입니다. 떡볶이 먹을 거고요. 엄마가 해준 떡볶이예요. 남은 거 데워왔어요. 그리고 어제 친구가 카페에서 이거 사줬어요. 버터바. 처음 먹어보거든요?
이거는 바닐라 버터바입니다. 생각했던 식감이 아니네요. 이게 생긴 거는 좀 되게 쫄깃쫄깃하게 생겼는데 되게 부드럽구나. 커피랑 먹기 괜찮네요. 아, 그래서 뭔가 차갑게 먹으면 맛있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차갑게 냈다가 먹어야겠다. 또잇! 넘어간다. 여러분, 저는 산책 다녀오겠습니다. 파랑! 이 후디 새로 산 거예요. 그 자수가 있는 후드입니다. 여기도. 가자. 오늘은 여기에 사람이 있어서 토르가 뛰어다닐 순 없겠군요. 와, 진짜 오랜만에 여기 사람이 있는 거 보네. 저쪽으로 가자. 저쪽에 가서 놀자. 토르, 가자. 왜 이렇게 똥쟁이야? 토르 진짜 귀엽다. 여기 봐봐. 베개 사이즈를 재보겠습니다. 얘는 너무 커서 커버를 벗겨가지고 베개를 봐야 돼요. 전 이거 되게 간단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지퍼 안 달 거고, 전 지퍼 다는 거 좀 귀찮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가 처음 만든 게 그냥 이렇게 넣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요 작은 거는 이거 엄마가 만든 커버예요. 그냥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묶은 걸로 만들었어요, 엄마가. 약간 주머니 형태로 이렇게 스트링 조여가지고 묶을 수 있게 만들어 보려고요. 미친 거 아니야? 너무 정확히 한 거 아니야? 대박. 물건을 제자리에 안 두는 거야. 나. 근데 이런 재봉 같은 거는 딱 재미 들려서 시작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데 시작하기가 어려워. 왜냐면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되고 뭐 만들지 생각도 해야 되고 또 막 세팅해야 되고 막 뒷정리할 거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쉬운 베개 커버 귀엽지 않아요?
배고프다. 얼른 이걸 하고 밥 먹겠어요. 밥 먹겠어요. 짜잔, 잘 만들었습니다. 사이즈가 맞나 볼까요? 맞아요. 아주 딱 맞네요. 좋아, 좋아, 좋아. 다 완성했어요. 일단 저거 두 개 커버 방금 박음질하고 했으니까 한번 빨아야 될 것 같아요. 빨아서 내일 낮에 자연광에서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애프터. 다 세탁해서 말렸고요. 이것이 저의 파이널 침실 모습입니다. 약간 봄맞이로 좀 알록달록하게 한 것 같아서 저는 만족합니다. 비포 애프터. 오늘 영상도 봐줘서 감사해요, 여러분. 안녕.